생라면인데 좋아하는데 와이프 없을 때 꼭 부셔 먹어요. 5505님인데 저는 와이프 생각하면서 부셔 먹고 이렇게 읽었었어요. 참. 후자 쪽이 맞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럴 것 같아. 아드득 아드득. 모닝쇼. 건축가 가우디가 공사를 지휘했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1882년 짓기 시작해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죠. 2026년이 완공 예정인 아직까지 미완성 건축물이에요. 하지만 이 건축물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탄을 합니다. 예술품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이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대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건축물이 보여주고 있죠. 인생도 그래요. 완벽한 인생이란 없죠.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면 또 그렇게 부족한 점을 서로 조금씩 채워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린 이미 충분히 멋지지 않을까요?
쇼 한 주의 우뚝 선 수요일 아침 오늘도 우린 만났습니다. 오늘 아침 첫 곡은 제이슨 브라지의 I'm Yours. 네. 제가 너무 무진장 좋아하는 노래라서 지나칠 수가 없어서 감자 썰다가 손 닦고 문자 남겨요. 신김진희 씨 좋은 아침이에요. 별일 없으시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정백장님도 진짜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있었죠? 그래요. 오늘 오프닝처럼 지금 제 모습도 누군가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11년째 누나와 모닝쇼도 저를 채워주고 있네요. 하하하하. 재현 씨, 이건 서로. 그죠? 서로 윈윈이죠. 이거 제 벨소리인데 아침부터 전화 온 줄 알았어요 하신 송윤정 씨도 계셨고요. 오늘은 헤어진 지 20여 년 된 처제를 만나는 날입니다. 괜히 마음이 설렌다고 뭔가 좀 뜻깊은 사연이 있으신 것 같죠? 네, 호근 씨의 문자였습니다. 반가운 재회가 되길. 학교 가는 아들이 힘나도록 아들이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의 아이돌을 들려주세요 하신 장현미 씨도 계셨고요. 오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한인희 씨, 누나 출석 성훈 씨, 은양 씨는 김현자 씨 아모르 파티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뭔가 좀 이제 흥이 조금 필요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제 친구하고 둘이 얼마 전 가남으로 저 세상 멀리 떠난 그 친구를 찾아 다녀왔는데 아픔 없는 곳에서 잘 살고 있겠죠 하신 안정섭 씨. 네. 이렇게 또 우리는 우리끼리의 추억을 모아서 친구의 안부를 묻네요. 그죠? 오늘은 엄마의 64번째 생신이세요. 3월엔 저 둥이들 엄마까지 엄마가 모두 키우신다고 늘 수고가 많으신데 늘 감사드리고 건강하시라고 생일 축하드려요. 생신 축하드려요. 박애정 씨. 반가워요 하신 분 안미선 씨고요. 미선 씨가 또 계시는데 이은동 씨도 좋은 하루요 하셨어요. 자, 오늘의 1등 한번 보죠. 오늘의 1등은 쭉 오늘은 더 많이 내려와야 되네요. 신원균 씨가 오늘의 1등인데요. 7시 땡. 어스 지금 이대로 아주 간단 명료 다른 말 없어요. 어스의 지금 이대로 요 곡은 광고 다음 곡으로 준비를 합니다. 2등은 그 위에 서상호 씨, 3등은 김수명 씨, 4등은 최영애 씨고요. 오늘의 5등은 김상덕 씨, 6등은 박강희 씨, 7등은 변정애 씨, 8등은 민병락 씨, 9등은 조용근 씨, 오늘의 10등은 강우예요 하신 3839님이에요. 오늘도 모닝 향기와 함께 출근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노래 보면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이 곡 제가 주말에 준비를 했고요. 김건모 잘못된 만남도 있고 김종환의 남남으로 만나서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아들 공개 수업 날 장현미 씨 제가 더 떨려요 하셨는데 잘해요. 이런 거 보러 가면 잘해요. 똑바로 앉아. 오, 책상 바로 하고 뒤에서 이런 말이 이렇게 목구멍까지 나올 것 같지만 의젓한 척 질문도 잘하고 네 엄마 신경 쓰면서 답변도 잘하고 잘할 겁니다. 서울 출장길 이제 출발하시는 거예요? 네, 정진 씨 회사 땡땡이 치고 드라이브 가고 싶다 하신 김상훈 씨.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우리는 부지런하게 하루를 열고 있어요. 오늘도 서로의 하루를 응원하면서 FM 모닝쇼도 기분 좋게 출발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한 줄 브리핑. 2부는 찰리와 함께 할 거예요. 3부는 탁쌤과 함께 우리 집 식구, 네, 우리 막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반려동물 이야기. 4부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모모씨 이야기 함께 하시죠. 김묘선 FM 모닝쇼 1부와 2부는 경북대구 한의협동조합 한우왕, 퍼시스, 신라식품, 80 에밀리아 호텔, 대구 축산용의 80 상강 한우 칼라디 웨이더블리 호텔 대구은행, SGI 서울보증 청우디에 주식회사, IS 동서, 두원 DNC, 중산 코롱 하늘채, 골마켓 동대구점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젠 헤어져요.
아씨, 지금 이대로 오늘 1등 하신 분의 신청곡 FM 모닝쇼 함께하고 계세요. 1부고요. 역시 모닝쇼가 제 마음을 헤아려주시네요. 꿀꿀한 마음이었는데 신나게 풀어줘서 감사합니다. 신상석씨 1등 하신 분이 풀어주셨네요. 오늘은 봄 아침 햇살도 좋고 모닝커피도 좋고 모닝쇼도 좋고 미세먼지 너만 없어지면 되는데 하신 3850님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또 네, 사실 좋지를 못하더라고요. 아싸 신난다 7471님도 계셨고요. 오늘도 아침에 2시간 잘 부탁해요 하신 박용구씨 조혜정씨도 선물 잘 받았고요. 모닝쇼 함께 시작해요 하셨어요. 조복희씨는 경화언니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어제 오후에 동영상을 봤는데 세상에 언니를 닮았더라고요. 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요 꼬맹이 네, 축하곡도 들으면 좋을 텐데 하셨는데 아무튼 건강하게 잘 크길 바란다고 복희 이모가 남겨주셨네요. 네, 좋은 아침 목소리가 안 나와요 하셨는데 네, 목감기 네,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고요. 학교 계단 뒤에 올라가다 넘어져서 반 깁스하고 온 딸한테 위로의 말을 건넸죠. 딸아, 몇 년 전 너희 엄마는 계단에서 굴러 머리, 이마, 목, 어깨, 팔다리, 무릎, 발목 종합 세트로 다친 적이 있으니 넌 그나마 다행이구나. 이렇게 아,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은데. 정영석 씨, 거봐, 내가 엄마보다 낫지? 그래, 네가 딸아, 엄마보다 낫다. 이렇게. 아무튼 딸 빨리 낫길 바란다고 네, 응원 문자였고요. 여기도 응원을 해드려야 된대요. 설금희 씨가 아들이 이제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지난번에도 시동을 꺼뜨려서 시도도 못해보고 떨어졌는데 이번엔 꼭 붙자! 이렇게 아 운전 네,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될 것 같다는 게 또 요즘 드는 생각 중에 하나죠. 그죠? 네. 자, 계속해서 어떤 곡이 신청곡으로 좋을까 하다가 앞에서 요 곡 들으면 금방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모닝 2세들을 위해서. BTS 아이돌.
내게 사실 I do my thing, I do my thing. I love myself, I love myself. 오늘 아침 한 줄 브리핑.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차례 뇌물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경찰이 묵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수사의 쟁점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무장지대 DMZ 내에 일반인이 둘러볼 수 있는 이른바 평화 둘레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협조와 지뢰, 안전사고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자들이 과거 수십 차례의 지진을 진동으로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진 위험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해안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타고 있던 10대 5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이들은 카쉐어링 업체에서 아는 선배 명의로 차를 빌려 타고 가다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축구대표팀이 어제 서울에서 열린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에서 손흥민과 이재성 선수의 골에 힘입어 2-1로 승리했습니다. 오랜만에 경기에 나선 조현우 골키퍼의 선방도 빛났습니다. 수학 수업을 포기하는 수포자들이 처음으로 수학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기는 초등학교 3학년 분수를 배울 때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이 시점에 충분한 학습을 위한 공공교육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오늘 대구 낮 기온이 어제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대구 아침 기온은 5도로 출발해 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미세먼지 농도는 나쁠 것으로 예상돼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이상 오늘 아침 한줄 브리핑이었습니다. 어때요 그대여 이젠 될까요 두 눈에 오직 그대 하나만 보입니다 이 세상 그대와 단둘이 우리만 Before ever we do
do stuff together. U is for UN. 핑크 찰리. 써니 DJ의 모닝 쇼. 홀딱 쇼. Down here in the deep blue sea. 안녕하세요, 찰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누나 친구가 독감 걸려가지고 많이 아이고. 힘들대요. 힘내라고 이정훈 씨. 지금 독감 돌고 있어요. 독감과 목감기가 돌고 아, 있어요. 네. 그래요. 8806 지워진 토끼 발견하신 방석환 씨도 계셨는데 이번에 트윙클 토끼가 잘 지워져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죠? 그렇네요.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이 어제부터 듣기 시작했대요. 또 한 명 모닝쇼 홀릭. 네. 이하람 티처. 안전운전에 박경희 씨였어요. 아 이거 발 담그면 못 빠져나가는 거네. 큰일 났는데 이제. 네. 여선 언니 우리 막내 한봄이 11번째 생일이에요. 축하 축하 축하. 4학년 돼서 예민하고 까칠한데 엄마가 참을 수 있을 만큼만 까불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5학년 되면 안 까불 줄 아세요? 6학년 되면요? 네. 4학년부터 이미 까칠한 뭐 이렇게 또 커나가는 거죠. 오늘은 저희 양력 생일 아 27일 맞네요. 조용근 씨 자축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앞에서 방탄소년단 아이돌 들으시면서 팝송인가요? 난 이제 늙었어. 한글 들리는 분. 얼쑤 지워자. 이거 나왔는데 중간에. 비, 네. 빌보드 올라가는 노래니까 팝송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7471님. 네. 우리 학교 중간 놀이 율동 노래여서 깜짝 놀랐다고 율동할 뻔했습니다. 신기병보 씨. 자 그리고 오늘 선곡이 너무 달달해서 30개월 아들한테 뽀뽀 한번 날렸다는 선혜 씨도 계셨어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자, 오늘의 리퀘스트, 오늘의 질문은요. 나의 최애 음식. 아, 이, 최고 사랑하는 음식. 많잖아요. 어떻게 많죠. 하나를 딱 꼽아요. 근데 꼽으세요. 네. 나는 진짜 이제 음식, 근데 뭐 해산물, 뭐 고기 이러면 안 돼요. 예. 우리 딱 들었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뭔지 카테고리 말고 딱 네. 고음식 고음식 뭐 해산물 말고 굴 아니면 뭐 대게 이렇게 예. 전 연어 샐러드에 들어가는 왜 하얀색 크림 있죠? 네 그게 좋아요. 그럼 그걸로 정할 거예요? 네 고민 안 하고 그냥 소스로 정한다고요? 하나만 정해야 되니까 그걸로 정해요? 네. 오, 의외다. 우리 모닝 가족들 내가 제일 최애 가장 살아가는 음식 한 종류 이거 먹으면 힘난다. 혹은 이거 먹으면 내가 자존감이 회복된다. 이런 음식들이 있을 거야. 바꿀까? 아니면 아니면 이거 먹으면 내가 엄마 생각 혹은 어릴 때 생각나서 내가 힘이 솟는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문자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하나 새우회에 들어왔네요. 새우회 먹자마자 홀딱 반해버렸어요. 임수진 씨 이거는 진짜 싱싱한 건 녹죠 그냥 녹죠. 네. 아이스크림처럼 호록 녹아버려요. 그래도 나는 한 몇 개 먹으면 익혀 먹고 싶더라. 아 그래요? 머리도 왜 약간 튀기듯이 버터에 구워 먹고 싶고 새우회 나왔고 삼겹살 나왔어요. 성일 씨가 와이프 몰래 먹는 라면이에요. 면발도 쫄깃하고 내 마음도 쫄깃해요. 네. 쫄깃하게 이제 허정동 씨 고돌빼기 김치 요거 있으면 밥 두 공기 먹어요 하신 곽재성 씨 족발이요. 아. 일주일에 두 번은 먹어야 해요. 이준호 씨 족발 버들버들한 그 저는 약간 응고된 걸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족발을? 하루 정도 지나서 왜 좀 딱딱한 고 느낌이 전 좋지 에이징된 족발을 좋아하세요? 약간 흐물흐물한 거는 아. 좀 진짜 기름 먹는 것 같아서 약간 묵처럼 굳어있는 아 그거 좋아 랍스타 이거 부와 권력의 상징이자 했는데 언제적 얘기예요. 요즘 랍스타 가격 많이 내렸어요. 정두수 씨 저 아직 못 먹어봤어요. 그러지 마세요. 안동식혜 안동식혜 이거는 달달할 줄 알고 먹었다가 네. 막 깜짝 놀랐어요. 가자미 식혜랑 또 좀 다른 네, 네. 새콤하고 역시 막창이지요 하셨대요. 72872 네. 저도 여기 조금 흔들리는데요. 막창이요? 아니 떡볶이에요. 2927님 매일 하루 종일 떡볶이를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진짜 난 떡볶이가 제일 좋아. 나 떡볶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여자분들은 떡볶이 정말 좋아하죠. 아직 안 정하신 거죠? 저는 정했어요. 저는 이미 저는 한 10년 전부터 한 15년 전부터 전 하나예요. 대게? 네. 그래서 네. 자, 불닭발 이수연 씨 불닭발 저는 진짜 닭발 좋아하셨어요. 불닭발 하나 먹고 아이스크림 손에 들고 먹어야 돼요. 너무 매워서? 입에 한번 발라주고 그러면서도 진짜 맛있나 봐요. 전 무서워요. 맥주 한 잔, 이은경 씨. 되게 절제력 있다. 아니, 이게 그죠? 첫 먹은 맥주가 이게 진짜 맛있는 거라고, 사실은.
이게 왜 끊어 먹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마셨을 때 그 맥주 한 잔. 네. 마카롱이요. 달달구리 쫀득쫀득한 게 스트레스를 확 날려줘요. 정정미 씨. 해물 수제비. 배정진 씨. 그러니까 이렇게 면 성애자분들, 이렇게 면 너무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나 밀가루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제비랑 수제비. 국수 꼭 들어가니까. 맞아요. 멍게. 박용구 씨. 아, 침이 나와서 말이 안 나오려고. 맛있겠다. 참기름 계란밥이요. 엄마가 어릴 때 준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참기름 계란밥 맞아요. 이거 약간 계란 반숙해가지고 마가린 같은 것도 같이 맞아 넣어서. 마가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 버터보다. 진짜 지금 같으면 저도 버터가 안 없어서 먹었지. 네. 후라이드 치킨 이번 생일 선물로 세 마리 들어왔어요 하신 정군 씨. 제발 먹은 게 살 좀 돼요. 네. 전 고등어 구이. 작살나죠 구이. 작살나죠. 고등어를 작살로 잡아요. 정섭씨. 가을 회무침이요. 꼬독꼬독한 뼈 씹는 느낌이 스트레스까지 다 풀려요. 네. 장진주씨. 하나만 꼽는 게 너무 어렵다. 그죠. 그래도 화라 했으니까 정말 잘하고들 계세요. 진짜 하나.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어렵지만 너무 힘들지. 하지만 하나 어떤 게 있는지. 근데 이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헷갈려요. 계란 바른 빨간 밀가루 소세지는 계란일까요? 밀가루까지 소세지일까요? 소세지. 다 수식어니까 결국은 소세지. 형용사였었구나. 윤정숙 씨 참외. 참외. 저 대게랑 이거 막상막한데요. 참외랑. 하나만 하세요. 참외. 대게. 이제 참외철이 돼가고 있잖아요. 월드컵 같아요. 그죠? 네. 이상형 월드컵도 아니고 음식 월드컵. 개불. 와이프랑 첫 만남에서 마지막 남은 개불 한 조각으로 서로 눈치보다 젓가락 싸움을 했던. 이건 호감이 있으니까 이런 그래. 행위까지 가는 거야. 개불에 대한 호감이 있었나 봐요. 개불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건 별 마음 없으면 니 먹어라 하고 이제 가시겠죠. 그렇죠. 강희 씨. 난 어릴 때 생일 때 엄마가 해주신 찰밥. 쫀득쫀득하니 정말 맛있었어요. 어렸을 때 찰밥을 홍금희 네. 씨. 엄마가 해준 잡채. 내가 하면 그 맛이 안 나요 하신 은정 씨. 내가 하면 힘이 들어서 맛이 안 나요. 오징어국. 전 이거 너무 좋아요. 언제 먹어도 맛난다고. 상덕 씨. 무 썰어 넣어서 만든. 시원하죠. 연어장이요. 연어장이 뭐예요? 강정환 씨. 연어장. 연어도 만들... 간장으로 새우장처럼 만들어. 게장처럼 간장장에 절여서 먹어요. 갈치김치. 갈치김치. 냄새가 안 좋긴 하네요. 하하하하. 이거 그러면 좋아하는 거야 안동. 윤동열 씨였고요. 저는... 냄새 따지면 사실 청국장 못 먹죠. 근데 그 고소한 맛이 있죠. 네, 그 맛이 좋아서 비지찌개. 네. 박경화 씨. 잘게 찢은 마른맥주를 전자레인지에 1분 불린 거예요. 바삭바삭 과자 식감에 퍽퍽해진 맥주를 한 잔. 안주 아니야 안주. 안주니까 맥주 안주시네요. 차현철 씨. 네. 그럼 맥주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명태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청양고추 요거 하나면 끝. 쌈장에 살짝 찍어가지고 매콤달콤 기분 전환에 화끈하고 좋았다고 호영 씨. 박경화 씨는 비지찌개. 둘째 가졌을 때. 소개해드렸고. 네, 그렇습니다. 야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 모닝 가족들 다 먹고 싶은 것들이다. 왜 명절에 들어오는 그 캔 햄이 있잖아요. 캔 햄 있죠. 네, 고고. 이거면 나 밥 다 먹을 수 있다고 종호 씨가 바싹 구워서 네 고기 먹을래 그 햄 줄까 그러면 전 그 햄 먹어요. 네. 그러시구나. 예. 저는 고기요. 곤약 조림. 곤약을 또 졸여 먹고 가끔 먹어요. 곤약은 졸여 먹죠 거의. 아 그렇군요. 간장 요것도 간장으로 자작자작하게 졸여서 먹으면 짭조름하잖아요. 되게 뭐... 탱글탱글하면서. 네 김민 씨. 순대국밥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두 달 전부터 순대국밥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김정훈 씨. 와 정말. 유토피아에서 그래도 좋으신가 보다. 낙원이다. 직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만나도 냄새에 계속 맡다 보면 싫을 수도 있는데 너무 좋아하시나 보다. 네. 하긴 나도 배 타고 싶었어요. 난 진짜 선장이랑 결혼해야지 어릴 때 꿈이 그랬기 때문에 나 이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전 쑥떡 몇 년 전 길에서 팔던 할머니 쑥떡 사 먹다가 배탈까지 났어요. 아신 네. 1291님 샵 235 하나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여러분 최애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무엇인지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안녕. Yeah.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더럽게 많죠. 그렇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 줄게요. 보고 싶어 많이 좋아해요.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 사랑 비슷한 걸 해요. 어쩌면 정말 사랑해요. 배고플 땐 이 노래를 아침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밤에 잠도 잘 올 거예요. 힘들어요. 아름다워서 는 익명으로 가죠. 네. 써니, 내가 소시적에 궁금해서 네, 호기심에 대게잡이 어선을 타본 적이 있어요. 어, 진짜요? 근데 절대 대게 못 먹어요. 이게 저는 질려서 못 먹는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네. 이거 팔아야지 선장 마누라라고 대게 마음대로 못 먹는다고. 그런 생각은 큰 오산이라고. B급이 있어요. C급도 있고. 아, 예, 예. 다리 떨어진 녀석들. 아, 나 그 정도 선장 마누라인데 배가 치탔는데 그거 못 먹게 하면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랑 살아야 돼요? 청소하러 들어가면 나무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다리들이 있을 거예요. 야,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난 진짜 그 결혼 아니라고 봐. 개 먹으려고. 그죠? 밀가루 수제비. 어릴 때 시골에서 비만 오면 엄마가 이렇게 끓여주셨는데 제가 수제비를 너무 좋아합니다. 06382. 엄마 입맛 따라간다니까요. 양파 줄기 무침이요. 양파 줄기도 먹는 거예요. 아. 쑥쑥 비벼서 냉이국이랑 먹으면 진짜 좋아요. 장남수 씨. 이게 마늘종하고 또 다른데 아. 약간 양파 줄기는 어떻게 보면 그 쪽파처럼 파처럼 그러니까요. 생겼어요. 물에 이렇게 담궈두면 쭉 올라오는 그거 아니에요? 네. 아, 그걸 잘라서 먹는 거야? 양파가 파니까. 아, 맞네. 어, 맞다. 그죠? 양이 어. 많은 파니까. 아, 그건 아니고. 순대볶음. 일단 배추. 양배추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매콤달콤 순대볶음. 아, 소주 땡긴다. 아침부터 하신 7471님. 소세지요. 달달해서요. 9살 아들이 보내달라네요. 네. 승창군 화이팅! 문주희씨. 저는 아귀 맑은탕. 임신 때 아무것도 못 먹어도 요거는 잘 먹었다고. 애경씨. 김밥이요. 민병낚시인데 네. 결혼 초에 장모님 씨안탁 암자 안 잡고 김밥을 싸주셨어요. 아,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아해서. 네. 단팥죽 설탕 듬뿍 넣어 끓인 옛날 학교 앞에서 사 먹던 그 맛. 다신 이정현 씨. 박영민 씨는 저희 신랑 최애 음식이 골뱅이 무침이에요. 생일에는 국수살을 추가해서 서비스예요. 쫄면살이도 괜찮고 그죠? 그냥 면살이. 괜찮고. 네. 네. 40년 전에 어머님이 해주셨던 돼지 주물럭 지금도 못 잊어요. 40년 전에 박희찬 씨. 이때는 또 이렇게 약간 기름지잖아요. 기름지고. 기름이 많이 붙어 있는데 이걸 또 손맛으로 주물러서 양 간을 베어 놨다가 또 해주시니 그냥 돼지 기름 같은 거에 볶아주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 맛있었나 대구 보다. 대구 쪽에는 대구 주물럭이 잘 없었었거든요. 고딧국 찹쌀가루 풀어가지고 파 많이 먹고 싶다 하신 박설 씨. 연어회 하신 미나 씨, 홍어 하신 박정현 씨. 1920년산 와인을 좋아해요. 조용하 씨. 킹크랩.
대게보다 더 맛있어. 뭐 양재윤 씨예요? 1920년산이면 안 상했을까요? 반부제 들어있을까요? 중학교 시절 토요일 수업 마치고 오면 양푼이 한가득 쫄면을 해서 기다리셨다가 토요일 이제는 시어머니가 요걸 해주신다고 김선아 씨. 그래서 쫄면이 너무 좋다고. 쫄면은 너무 쫄깃쫄깃해서 안 잘라지잖아요. 그렇죠. 쫄깃쫄깃. 치아가 좋아야 먹을 수 있는. 앙앙. 연어회가 아니라 홍어인데요. 저는 경상도 토백이고 과메기는 못 먹는데 예식장 가서 홍어를 먹어보고는 지금 홈쇼핑에서 시켜 먹는 마니아가 됐어요. 언젠간 나도 먹고 말 거야. 네, 홍어는 이건 진짜 입문이 어렵지. 아, 그 입문이 몇 년 동안 시도를 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체질이 안 맞는 게 있어요. 해볼 거예요. 카스테라. 어릴 때 엄마가 집에서 만들어주셨는데 이거 너무 좋았다고. 수희 씨. 집에서 만든 카스테라. 쌀밥 제일 좋아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김순애 씨. 네. 안하고 꼼장어. 아, 특히 그 수성구 쪽에 있는 한 식당. 이거는 진짜 뭐 2주 전에 먹었는데도 너무 맛있다고 뭐 요거 서상호 씨. 냉면이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오후에 냉면만 먹는데 겨울엔 냉면을 안 해서 슬퍼요. 안옥이 씨. 창란젓. 집사람이 안 사줘서 잘 못 먹어요. 기동 씨 젓갈 좋아하는 분들은 또 젓갈 참 좋아하세요. 그죠? 네. 주화요리를 이분이 좋아하시는데 누굴까요? 제식 씨겠네요. 김치볶음밥에 마요네즈를 싹싹 비벼 먹으면 작살이지요. 그사 구이님. 무섭게 작살. 오늘 작살들이 많이 나오는데 김치볶음밥에 마요네즈가 이게 잘 어울리나? 아. 잘 모르게 아 마요 덮밥 이런 거요. 아 마요 덮밥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아, 듣다 보니 배고파서 안 되겠어요 하신 네 0997님 생라면인데 좋아하는데 와이프 없을 때 꼭 부셔 먹어요. 5505님인데 저는 와이프 생각하면서 부셔 먹고 이렇게 읽었었어요. 참. 후자 쪽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드득 아드득. 저는 사각 주물 불판에 은박지갈 깔고 볶아주시던 고추장 불고기. 그땐 질렸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재정 씨. 고추장 불고기. 풋고추 넣은 라면. 아우 칼칼해요. 배은석 씨. 꽃등심. 오빠야 듣고 있자. 꽃등심 먹을 수 있는 거제. 하신 유숙 씨. 어릴 때 아버지가 해주신 미주구리 회무침이요. 발음 잘하셔야 돼요. 미주구리인데 요거는 쪼치쪼치 해 먹어야 돼요. 네. 강구 쪼치쪼치 뭐예요? 강구 쪽 말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야채들을 고루고루 먹으란 말이. 아 골고루 쪼치. 골고루. 쪼치쪼치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되게 잘 어울려요. 찰리하고 복숭아. 복숭아 최고. 신정미 씨. 뭐니 뭐니 해도 써주지 뭐. 초안 씨. 콩잎 물김치. 더운 여름날 입맛 없을 때 된장찌개 함께 먹으면 없던 입맛으로 돌아옵니다. 최경화 씨. 저는 콩잎은 뭐 계속 잊을 수가 없어요. 한번 들을 때마다 도시락 반찬 콩잎. 왜 낙엽을 싸줬냐고 낙엽을 어떻게 먹어. 저는 그 사연이 콩잎 볼 때마다 생각이 나서 낙엽같이 생겼잖아요. 색깔도 예. 애들이 놀린단 말이야. 낙엽 썼다고. 크잖아 또 깻잎과는 다르니. 어느분께 선물 드리지. 저 먼저 이분요. 좀 사시는 분 같아요. 요즘에 네 화사 때문에 네 곱창 국물 조금 이렇게 자작하게 남겨가지고 거기다가 밥 비벼가지고 소주 일잔 죽입니다. 김광동 씨. 전 써니 언니가 사연 읽어주셨어요.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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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27님. 네, 이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도 질리지 않죠. 떡볶이요. 한우 갈비살. 아... 이거 먹을 때 왜? 부자들만 뽑으셨네요. 아니야. 아니 이분 보세요. 뒤에를 들어야 돼. 내가 아직은 먹고 살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이 난다고. 조성일 씨. 그래요. 노릇노릇한 오징어 튀김요. 칠레산 대왕 오징어를 사랑합니다. 울릉도... 사랑. 아, 사양합니다. 울릉도 오지고만 취급합니다. 3850. 네. 이게 고등어도 노르웨이산보다는 국내산이 맛있고. 근데 국내산 만나기 힘들어요. 만나기 오징어도 칠레산보다는 국내산이 좋긴 한데. 네. 아무튼 우리 최애하는 음식들을 자주 먹을 수 있는 부와 권력을 살만한 모닝쇼가 됐습니다. 함께 되길 바라면서 뭐 죄다 술안주네요 하신 봉석 씨.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장어 좋아한다는 용희씨 청양고추 들어가면 다 좋다는 동진씨 갈비살 위에 명란젓갈 올려 먹으면 끝입니다 신찬자씨 등등 아직까지도 내 최애 음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2분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최연재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노래 그리고 있어요 내 차 사랑한대 내 차를 예뻐해주는 날
차량 앞유리 썬팅 시공권 한 분,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권 세 분을 뽑아요. 전부 대구에서 사용이 가능한 곳이니까요. 지금 위치에 있는 곳들 확인을 해보시고 저 원해요 하는 분들은 썬팅 시공권이면 썬팅, 엔진오일 교환권이면 오일 이렇게 적어보죠. 샵 24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전 3부에 돌아옵니다. 김효선의 FM 모닝쇼. 자, 김효선의 FM 모닝쇼. 오늘은 수요일 3부 이제 도착을 하셨어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오늘 미세먼지 상황이 별로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출근 준비 혹은 등교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마스크들 챙기셔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오늘 초등학교 4학년 큰아이 공개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회사가 너무 바쁜 요즘이라서 월차 반차 얘기 엄두도 못 꺼냈고 출근길에 올랐어요. 아침에 미안해 얘기했는데 실망해하는 아이 얼굴이 눈에 어른어른 거려서 지금 마음이 안 좋아요. 2040님. 네. 근데 요즘 사실 이렇게 우리 아이만 엄마가 못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상황상 참석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서 네, 저도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긴 했지만 잘할 거예요. 친구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갔다 오면 오늘 퇴근하시고 더 많이 예뻐해 주시고 더 많이 잘했을 거라고 꼭 보고 싶었는데 내년에는 꼭 갈게 이렇게 네, 아이 좋아하는 또 마음의 위로를 해주시면 되죠. 그죠?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원해주셨어요. 그 내 차 사랑한 데 이어서 썬팅 시공권, 차량 앞유리 썬팅 시공권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권 신청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주인공들을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썬팅 시공권은 고속도로 가다가 유리창이 깨졌어요. 네, 유리창 요거 갈면서 다시 썬팅을 해야 되는데 네, 사무실 눈치 보이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신 2994님께 썬팅 차량 앞유리 시공권 준비하고요. 엔진오일 교환권은 성창수 씨, 김지혜 씨, 김무현 씨 이렇게 세 분께 선물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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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매주 수요일은 이렇게 모닝 가족들께 내 차를 사랑하는 날 이렇게 지정해서 선물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두영 야구팀 파이팅! 네, 요거 방송 타고 싶은데 외쳐주세요. 조기련 씨예요. 금형님, 한형형님 고생 많습니다. 팀원들 모두 좋은 하루요 하셨고요. 몇 년째 애청하고 있지만 오늘 문자는 처음 보내요. 언니 제 나이 마흔. 이 서글픔을 어찌할까요? 내 나이 앞자리 수가 바뀌어서일까요? 기분이 꿀꿀해요 하셨는데 6317님 마흔 40대
얼마나 괜찮은 나이인데요. 이게 숫자가 변하는 거는 금방 잊혀지고요. 얼마나 더 괜찮은 나이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아요. 네. 50대이신 분들이 아유 참 좋을 때도 사실 그럴 나이이기도 하고요. 생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6317님이었어요. 오늘은 우리 집의 막내들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아, 다양한 반려동물 이야기들 에피소드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애플 모닝쇼 3부와 4부 영진전문대학교 경북대구 한의협동조합 한의왕 텍스터머 촘촘망 GM솔루션 CMK푸드 장보고 식자재마트 국대닭곱새 집코리아 담디엔씨 주식회사 내, 대구돌잔치 내생의 봄날 영진사이버대학 화전 이시아가구백화점 AW호텔 동대구 신천삼동 지역주택조합 법무법인 큐브 대방건설 공동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집의 넘버원 막내, 식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영원한 막둥이. 오늘은 그 주인공 반려동물. 한 집에서 살지만 여전히 알쏭달쏭한 반려동물에 대해서 더 잘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영탁 수의사쌤 탁쌤과 함께하는 우리 막내 이야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탁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우리 왜 선생님 최애 음식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예. 네, 들으셨나요? 아, 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듣는데. 그쵸? 예, 네. 침도 막 고이고. 이분이 야 너무 가혹하세요. 승현 씨가 어떻게 최애 음식을 하나로 꼽으랍니까? 그 와중에 탕수육은 왜 빠집니까? 이렇게 선생님은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저는 갑각류 좋아합니다. 갑각류. 예, 아, 새우나 게나 이런. 그렇죠. 네. 네. 해산물 쪽을 또 좋아하시는구나. 네. 오늘 아이들 참관 수업이 많은데 워킹맘들 특히나 못 가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장진숙 씨도 우리 은솔이 사랑한다고 못 가거든요. 꼭 좀 축하해 주세요라고 응원해 달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선생님. 네. 막내 이야기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배변 문제 이야기가 네, 많았어요. 어제 저 지난주에 그 이제 문제를 그 문자를 받고 네.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뭐 그 중에 많은 수가 좀 뭐 배변 훈련 뭐 이런 것 를 물어보시길래 네. 일단 원래 다른 주제를 하려고 하다가 네, 급하게 좀 바꿔봤습니다. 근데 자, 배변이나 배뇨는 사실은 가장 강아지나 개나 뭐 아니면 뭐 고양이를 키우면서 제일 처음 기르기 전부터 걱정하는 게 이거잖아요. 사실 이제 많은 애들이 대부분 다 실내 생활을 하니까 네. 이게 안 되면 사실 같이 지내기가 많이 힘들어지는 맞아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도 아마 제일 많으실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실수하는 친구들이 많죠? 이게 뭐 실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네. 그 뭐 장소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구석 찐데 보통 많이 맞아요, 두고, 맞아요. 소파 밑에나 찾기도 뭐, 힘들어요. 닦기도 네, 힘들고 맞아요. 네, 그러는 곳에 누는 애들도 있고 또 뭐 집을 오래 비우거나 네. 아니면 뭐 혼난 이후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논다든지 네. 뭐 그런 실수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이유가 네. 보통은 그 배변 실수 이런 걸 하는 원인을 보통은 보호자분들이 제공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호자가 실수 원인을 제공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아예 그냥 완전히 어린 애들은 이렇게 가리지 못하고 막 아무데나 누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아까처럼 뭐 그냥 혼난거나 뭐 집을 오래 비우거나 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혼난 것도 보호자분이 혼낸 거고 네. 집을 비운 것도 보호자분이 집을 비운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원인 제공은 예, 네. 원인 제공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연중에 아니 저희도 사실은 여행을 다녀오거나 하면 꼭 이렇게 반항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원래 잘 가리던 녀석이 아무데나 특히나 뭐 소파 위라든지 뭐 더 치우기 힘든 장소에 이렇게 실수를 해놓은 경우를 보면 주인 입장에서는 화가 먼저 나거든요. 아, 왜 그렇죠. 잘하다가 네. 뭐 반항하는 거야? 복수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반항, 뭐 자기의 신경질의 표현일 수 있고. 아,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걸 완전히 못할 순 없지만은 보통 이제 아까 그 DJ님도 말씀하신 게 혼이 나 이게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는 혼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화가 네. 나죠. 목소리도 높아지고. 예, 네, 그렇죠. 당연히 톤도 높아지고. 그래서 혼을 내시고 결국에는 뭐 이제 그걸 치우게 되겠죠. 근데 그런 혼내는 일련의 과정들이 오히려 개들한테는 흥미 유발을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보통 집을 비우고 언제 놓는지 모르잖아요. 네. 실수를. 근데 보통은 저희가 행동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음? 혼을 내거나 했을 때는 한 5초 이내에 해야지 그 일에 행동에, 대해서 네, 그렇죠. 혼이 나는구나 이 일로 칭찬을 받는구나를 구분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뭐 나중에 한참 집을 비우고 들어오셨을 때는 네? 혼을 내봤자 네. 어떻게 보면 화풀이밖에 안 되는 거죠. 아, 왜 그렇게 거기다 놓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키우는 반려동물들도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걸 재밌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네. 하니까 갑자기 나한테 관심을 예, 보여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잘 가리는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가리는 거예요? 잘 가리는 게 사실은 굉장히 잘하는 거고요. 대단한 네, 애들이군요. 예, 근데 뭐 잘 가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보통은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이 다른 거죠. 인간의 기준과 이제 반려동물의 기준이 다른 거죠. 네. 네. 지난주에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패드 근처에 항상 놓아주고 뭐 불편하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맞아요. 패드를 깔아내면 그 주변에만 네. 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잘 가리는 거거든요. 개들 네. 입장에서는 한 군자리 자기 누운 곳에 누니까. 네. 근데 이제 보호자분들은 이제 흐르니까 닦고 청소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고민을 하시는데 가장자리 쪽에 꼭 그렇죠. 보는 녀석들도 네. 있어요. 다 안 올라가고 흘리고 예 네. 집 이제 조준을 잘 못하거나 해서 네 강아지들 평균 정신 연령이 한 어느 정도 돼요? 뭐 한 서너 살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사람의 네 서너 살 정도 영유아 정도 그래서 네. 뭐 걔들은 보통 못 가리잖아요. 그때까지 기저귀 계속 차고 다니고. 네. 근데 뭐 아무도 서너 살짜리 애가 기저귀에 오줌 눈다고 혼내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인내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인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궁금해요. 왜 이렇게 그 배변 훈련을 시키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한 가족으로 맞아들일 때 배변 장소가 여러 군데면 더 혼란스럽다. 어디 꼭 숨어서 이렇게 많이 하니까요. 근데 이거를 한 장소로 지정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여러 곳에 이렇게 배변 패드를 만들었다가 이걸 조금씩 줄여오는 게 좋은지 어떤 게 낫나요? 그거는 너무 애들마다 달라서 성향이 뭐, 네, 성향이 다르고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근데 뭐 일단 잘 못 가리고 아무데나 누는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 나름의 기준은 다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사람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거실 한복판에 누는 게 얘는 이게 화장실인데 네. 당연히 거실 한복판에 누면 사람들은 불편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 안쪽 뭐 거실에 있는 화장실 저 구석에 패드를 깐다든지 사람이 편한 쪽으로 유인을 네, 하게 되는 아니면 베란다에다가 깐다든지 네. 근데 당연히 여름에는 덥고 네. 겨울에는 춥잖아요. 베란다가 화장실은 뭐 바닥에 물이 이렇게 있을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그 깔끔한 애들은 물 바르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런 데 깔아놓으면은 안 들어가누겠죠.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개들 입장에 생각하니까 진짜 사람 편하려고 위치를 정해주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은 또 그렇게 또 이해가 되긴 하네요. 물론 뭐 결국엔 같이 지내야 되니까 네. 서로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서서히 고쳐나가야 되죠. 처음 온 날부터 바로 화장실에 깔면 절대 못 누겠죠. 그럴 것 같네요. 네. 제대로 가리는 녀석이 천재네요. 그렇죠. 윤상태 씨가 선생님 시골집에 개가 있는데요. 강아지가 평소에는 패드에 볼일을 잘 보다가 제가 시골에서 술 마시고 꽐라댔을 때 꼭 문턱에 똥을 싸요. 아침에 식사한 우리 모닝 가족들 많이 계실 텐데 좀 죄송스럽지만 오늘 배변 얘기여서 왜 그럴까요? 이 심리는 뭐죠? 평소에는 잘하다가 제가 술 마시고 들어갔을 반갑다는 표현으로도 이렇게 하나요, 선생님? 네, 관심을 끌기 위한 네,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너무 오랜만에 가서 반가워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네. 네. 보통 그럴 때 또 한 소리 네. 하고 또 이렇게 막 하니까. 네. 선생님, 저희 둘째 캣 고양이는요, 미진 씨, 물그릇에 헤딩을 합니다. 첨벙첨벙. 헤딩을 해서 물그릇을 늘 엎어버리는데 왜 물에 머리를 박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건 이 아이 성향인가요? 보통 고양이는 물 싫어하지 않아요, 지금 다른 아니에요, 거? 그건 아니고 이건 네. 다른 주제긴 한데 뭐 질문이 들어왔으니까요. 그 어떤 애들은 흐르는 물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고양이가요? 네, 그 어떤 애들은 뭐 고여 있는 물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네. 뭐 아마 많이들 겪어보셨겠지만 변기물 이렇게 핥아먹는 애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혹은 이제 그 수도꼭지에서 떨어진 뭐 물 이렇게 손으로 받아서 먹는 애들도 있고 네. 아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고양이 같은 경우는 물을 머리에 묻혀서 먹는 것을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성향이네. 지가 네. 좋아하는 취향이네요. 그렇죠. 네. 별 특이한 취향들이 다 있군요. 어쨌든 물을 많이 먹는 게 건강한 네. 네. 중성화를 해도 영역 표시도 하나요? 저희 도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근데 특정한 좀 상황에서 하죠. 네. 네. 최순희 씨의 질문. 영역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네,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글쎄요. 이제 그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이야기랑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키우면서 어쨌든 한 집에서 살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배변 교육을 잘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실제로 이제 병원에 오신 보호자분들도 저희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네. 대원칙은 결국에는 혼을 안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예, 혼을 안 내고 네. 칭찬 위주로 항상 잘했을 때만 그 용기를 북돋아주는 네, 그런 네. 걸 해야 되는데 당연히 뭐 일반적인 저도 마찬가지고 네. 제가 아끼는 뭐 신발이나 뭐 가방이나 이런데 오줌이 묻어 있으면 네. 사실 화가 나거든요. 네. 네, 화가 나지만 그때는 그냥 무시를 하셔야 돼요. 완전 혼자서도 막 아, 왜 그랬을까 이렇게 소리 질 필요도 없고 아, 완전히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예, 네. 무응답으로 이제 일관하시고. 잘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패드에 잘 넣거나 네. 그런 게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초 이내에 확인이 된다면 네. 바로 불러가지고 정말 격하게 격하게 네, 정말 격하게 칭찬을 맞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근데 하고. 실수했을 때는 참아라 네, 우선은 참아라 네, 무시하시고 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이제 패드에 누기를 자꾸 이제 요청을 해야 되니까 네. 패드에다가 자기 변 오줌 냄새를 좀 묻혀주는 게 네. 이제 여기가 자기가 누는 곳이다 맞아요, 인식을 맞아요. 시켜주는 거예요. 다들 어릴 때 그렇게들 했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네. 실수했는 곳은 좀 확실하게 그냥 사실 물로 닦으면 우리는 못 맡는 냄새를 분명히 개들은 맡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특수하게 이렇게 제거하는 유도 그 제거제가 있어요. 그런 걸 뿌려서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고 화장실을 유도할 곳은 또 확실하게 냄새를 나게 하고 네, 일시적으로 나게 그렇게 그렇군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왜 패드를 넓은 행동 반경에 깔아놨다가 조금씩 줄여가면 왜 힘은 접어서 그 밝기 게임처럼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조금 괜찮지 않나요? 아 당연히 도움이 되죠. 네.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화장실에 누기를 희망한다 네. 그러면은 유인을 하는 거죠. 화장실로 가는 길 골목에다가 네. 하나씩 깔고 점점 멀리 두고 화장실의 것만 나중에 남겨두는 거죠. 네. 근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자, 저희 질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배변에 관련된 왜냐면 이제 반려동물들을 이제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노래를 조금 듣고 다음 이야기를 만나볼 텐데 오늘 뭐 문제로 드릴 게 계속 응가 얘기하고 소변님께서 뭘로 드려야 될까 저도 살짝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걸로 갈게요 선생님. 네. 강아지 평균 정신연령 물론 높은 녀석들은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렇죠. 낮은 녀석들은 낮을 거고 네네. 평균 정신연령은 다음 보기 중 몇 살 사람의 몇 살 정도일까요를 문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려운데요. 1번 사람의 3, 4세 사람 나이로 네. 2번 사람의 20대 3번 사람의 30대 강아지 평균 조사 근데 강아지가 30대만큼 정신연령이 된다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1번 사람이 한 3, 4세 정도 2번 20대 3번 30대 선물을 드리기 위한 퀴즈이기 때문에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
김철의 너의 뒤통수 들으면서 오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강아지들의 평균 정신 연령은 몇 살 정도 될까요? 선생님, 정답은? 1번 3, 4세. 3, 4세 정도입니다. 정도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근데 똘똘하 3, 4세 정도면 많이 똘똘한 것 같기도 해요. 생각보다 똘똘하죠. 네.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은 3, 4, 7, 4, 4, 5, 5, 4, 서성환 씨 이렇게 세 분 축하드리겠고요. 지금 선생님 우리 3부 첫 곡 듣지 않았는데 시간이 벌써 3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네.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뒷부분에 할 얘기를 조금 추려서 해주신다면 사실 뒤에는 그 변 먹는 애들 네. 이것도 많이 고민을 하실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제 강아지 예를 들고 이렇게 10분증. 네, 10분증. 네, 자기 네. 변 먹어서 왜 얼마 전에 뉴스에도 크게 그 사건으로 뭐 회자가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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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강아지 옛날에 그 첫 번째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도식이 네. 그래도 사실은 10분증 때문에 파양이 된 거거든요. 그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일단 저희 애 같은 경우는. 이제 변을 볼 때마다 실수를 하니까 네. 혼이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증거를 그냥 없애고 증거 인멸 완전 먹어버리는 거죠. 아~ 네, 그게 버릇이 돼서 지금은 다행히 저희가 데리고 와서 뭐 혼내고 꾸준하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는 먹진 않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사람 보는 데서는 안 놉니다. 네, 산책 나가서도 절대 안 놔요. 약간 트라우마가 있군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안 고쳐지고요. 그리고 그 식사량이 적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뭐 10분증의 원인이 되게 다양한데 뭐 진짜로 배가 고파서 먹는 애들도 있고 네. 또 보통 강아지들은 냄새로 음식을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근데 변에서도 고소한 냄새가 날 수가 있거든요. 아기 때는 네. 충분히 그렇겠다. 아기 때 먹는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먹이로 인식하고 먹는 경우. 아. 그리고 뭐 장난감으로 인식하고 가지고 놀다가 막 굴리다가 그냥 확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직 그러니까 그런 분별력이 조금 없을 때 있는 요것도 좀 지켜봐주면서 잘 교육을 시켜야겠네요. 그렇죠. 각각의 부족한 부분을 해소해주면 네. 이제 치료가 서서히 되겠죠. 얼마 전에 그래서 그 애완 그 강아지를 입양하신 분이 네. 큰 사고로 이어졌던 일까지 우리 뉴스를 접했을 텐데 네. 아 조금 우리도 제대로 된 지식이 필요하지 않나 개를 키우려면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혼자 놔두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입양 못해서 속상해하는 성일 씨도 계셨어요. 충분히 내가 이 반려견을 내 식구로 만들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선생님도 반대하시죠, 그죠? 제가 뭐 보통 보호자분들한테 제일 말씀드리는 게 강아지 입양하는 게 사실 사람 입양하는 것보다 더 어렵거든요. 사람은 좀만 더 크면 그 이제 자기 대화가 되니까 예, 자기 할 일을 찾아 살 수 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3살에서 4살로 살아가기 때문에 네. 평생 뒷바라지를 해줘야 돼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환경적인 기회가, 예, 기회가 되면은 네. 나중에 뭐 반려동물 입양할 때 네. 뭐 필요한 것들 뭐 망가짐이나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번 주에는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까 준비를 하다가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게 배변이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네. 오늘은 배변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추려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문자로 남겨주시면 또 다음 주에 괜찮은 아이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볼로냐 국제 일러스트 원화전 티켓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문자머리 원화 적고 손들어 주시면 한 분께 넉장을 준비할게요. 샵 2351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아침 모닝쇼 4부.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네. 대기질만 좋으면 더없이 좋겠는데 말이에요. 자, 수요일 아침 4부 모닝쇼 함께하고 계세요. 오랜만에 문자 보내죠. 미연씨 취직했다가 올해 복직했어요. 그래서 거의 듣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아이들 학교 공개 수업이라 오전 휴가를 내서 아침에 바로 모닝쇼를 듣고 있습니다. 녀석들 씩씩하게 학교 잘 다녀줘 얼마나 기특한지 마음 한편으로는 안쓰럽지만 네. 아이들 생각보다 씩씩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워킹맘들 모두 힘내요. 사진 보니까 언제 이렇게 컸대요? 그쵸? 네. 자, 오늘 원화전 티켓, 행운의 주인공을 또 발표해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규림이, 규빈이, 우리 쌍둥이 데리고 꼭 가보고 싶습니다 하셨던 배진열 씨께 선물을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수학시험지를 가져왔네요. 10문제 중 7문제를 맞췄는데, 마지막 문제가 붕어빵 3개에 1200원. 5개를 먹었고 어묵은 700원짜리 7개를 먹었을 때 얼마를 계산해야 되느냐. 네,
제가 설명을 해주고 이런 걸 잘 알아야 나중에 길에서 포장마차에서도 사먹고 계산 잘할 수 있어 하니 엄마야 걱정 마라 이런 거 아줌마 다 해준다 이영숙 시대 똘똘한 아들내미 그쵸 계산은 주인 아주머니가 다 해주니까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우리 딸내미 지지난주 학급 회장 선거에 한 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간신히 달래놨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꾸 물어서 또 속상해합니다. 허미영 씨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 다음에 나갈 때는 또 이걸 만회할 수 있는 어떤 혼자만의 그런 이제 경험도 생겼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오늘 4부에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아, 이 노래들 듣고 또 그냥 가만히 계시진 못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라이브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더 신다라고 어떡해요 블랙머스 가우지 Fresh new kicks and bands. You got it like that. Now you know you wanna dance. So move out of your
You can't touch this. Yo, sound the bell. School is in, sucker. You can't touch this. Give me a song, a rhythm, making them sweat. That's what I'm giving them now. They know. You talk about the hammer, you're talking about a show that's hot and tight. Singles are sweating so fast, I'm a white boy tape. To learn what it's gonna take in the 90s to burn the charts. Legit. Either work hard or you might as well quit. That word, because you know you can't touch this. Can't touch this. Break it down. Stop. Hammer time. Go with the flow. It is said if you can't prove the list, you probably are dead. So wave your hands in the air. Bust a few moves. Run your fingers through your hair. This is it. For a winner. Dance to this and you're gonna get touch this. Look, man, you can't touch this. You better get hyped, boy, because you know you can't touch this. Ring the bell, school's back in. Break it down. Stop. Hammer time.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Break it down. Stop. Hammer time. Every time you see me, the hammer's just so hype. I'm dope.어른들을 위한 동화 무모시야기 2094번째 참새 방앗간식 이야기. 참새는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방앗간 주인은 늘 참새 쫓느라 바쁘고요. 매일 그런 일이 반복되자 참새도 참다 참다 한마디 해요. 거참 내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는다고. 그 좀 봐주면 안 됩니까? 네. 이해하자면, 봐주자면, 넘어가자면 얼마든지 넘어가줄 일들이 많죠. 특히 그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되면 이해의 폭이 달라집니다. 모모씨 아침 밑줄. 상대의 말을 가급적 모두 이해하고 머릿속에 담으려는 태도는 매우 아름다운 태도다. 상대를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며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니까. 상대의 말을 모두 이해하라는 말은 상대의 생각을 모두 긍정하라는 말이 아니다. 상대의 생각을 모조리 이해해야만 긍정이든 부정이든 비판적 사유도 가능해진다. 최장순의 기획자의 습관 중에서 사람 날 울게 한 사람
모닝쇼 오늘도 2시간 함께 하셨어요. 우리 채영이도 오늘 공개 수업 있는데 맞벌이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너무 미안해요. 잘할 거라고 김병조씨. 저는 이번 주 일요일 31일이 생일이에요. 일요일은 조금 느긋하게 늦잠 자느라 방송을 못 들을 텐데 미리 축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신 김원정씨. 네, 생일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FM 모닝쇼도 함께 한껏 축하드려요. 현주씨 막내와는 또 다른 큰딸은 이번에 초등학교 전교회장이 됐어요. 늘 든든해요. 잘 알아서 혼자 척척 잘하는 딸내미 사랑한다 라고. 네, 여기는 또 축하드려야 될 일들이 있네요. 네. 뮤선씨 요거 어때요? 어제 옷장 정리하다가 청자켓을 발견했는데 이게 27년 된 옷이에요. 오래된 옷 같아 보이지 않죠 하셨는데 그러게요. 요즘 또 빈티지도 굉장히 유행이고 근데 이건 빈티지풍도 아니에요. 네, 요거 입고 나가시면 봄 분위기 나겠는데요. 네, 따뜻한 햇살이 산골짜기를 비추면 산속에 버티고 있던 얼음이 녹아서 이렇게 냇물이 산길을 타고 흐르잖아요. 그렇게 따뜻한 기운이 꽁꽁 얼어붙었던 것들을 녹이고 막혀있던 것들을 흐르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부르죠. 따뜻한 봄. 서늘한 관계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이에도 봄이 필요할 거예요. 오늘 마지막 곡은 김유나 봄날은 간다. 눈 깜짝할 새 가버릴 거예요. 이 봄을 즐겨보죠. 오늘 하루도 행복하기 전 지금까지 써니 DJ 김묘선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모두 그리운 날의 기억 아직까지도
떠나.